안녕하세요. 내 직장만 TV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시 상봉에 나와 있습니다. 자, 투룸하고 쓰리룸 특가 세대가 있다고 해서 제가 빨리 왔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담보로만 1,300만 원으로 입주가 가능하고, 만약에 신용대출까지 괜찮다 하시면 전액대출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자, 일단 여기는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밀집되어 있고요. 행정구역상 상동으로 들어가지만 중동 생활권을 다 누릴 수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중동역 이용 가능하고 재래시장, 순천향대학병원, 중앙공원, 백화점까지 인프라 생활권이 굉장히 우수한 동네입니다. 자, 그러면 얼른 들어가서 내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출발! 네, 현관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좌측에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 우측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자, 넓은 신발장으로 되어 있고 바닥 부분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 보면 신발장 이렇게 양쪽으로 수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층에 두 세대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슬라이딩 중문 블랙 프레임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실평수가 20평 정도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작은 3룸이랑 비교하셔도 굉장히 사이즈가 잘 나온 투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천장에 에어컨, 실링팬, 그다음에 아일랜드 식탁,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마주보는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부천 상동 쪽에는 뭐 거의 신축 중에 투룸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넓게 빠진 투룸입니다. 그래서 3인 식구까지는 충분히 거주하실 수 있는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트월드 보시면 이렇게 타일 시공으로 되어 있는데, 아트월에서 아트월 폭도 4m가 넘습니다. 4,300 나오는 사이즈고요. 주방 가까이 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투룸인데 냉장고 두 대짜리 나옵니다. 그리고 주방에 환기창도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단차 내려서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정도의 넓은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자, 가스 배관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가스 배관이 있기 때문에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는데, 인덕션이 싫으신 분들은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투룸 구조인데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잘 나왔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메인 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12자가 나옵니다. 3600 나오는 사이즈고요. 다용도실도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보면은 이제 드레스룸 별도로 하실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시냐 아니면 파우더룸으로 사용을 하시냐, 그거는 고객님께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 방에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는데 사이즈가 꽤 큽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또 그 높이도 높아요.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하나로 놓고도, 반대쪽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만큼 크게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문은 또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렇게 보일러실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메인 안방이셨고요. 자, 작은 방 이제 두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인데,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어요. 보시면 시래기 이제 배관이 이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래기는 여기다 두셔야 될 것 같고, 시래기실을 이쪽에 따로 두셨는데 야외 발코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다 테이블 같은 거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용을 예쁘게 꾸미면 저기도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안쪽에 보시면 이제 샤워 파티션 이렇게 따로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가 투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욕실도 깊고 넓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는 욕실장,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부천 상동에 위치 좋은 투룸 빌라를 보고 계시고요. 여기 라인은 다 투룸이고요. 특가로 나온 거예요. 딱 2세대 하나만 특가로 나온 거고, 나머지는 금액대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가 있을 때 만약 이사 생각 있으시다 하시면 여기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저 실입주금으로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이제 담보로만
담보로만 1,300만 원으로 입주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신용대출을 받아도 상관없다. 나는 이사를 꼭 해야 한다. 입주금이 더 없다.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액 대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